도화지를 깔고 자, 일단 오늘은 저기요 고만초 넣었어요. 오늘은 지점토 트레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이거를 지점토 물을 만들어 주래. 아유 완전히 꾸덕꾸덕 밀대로 밀어주세요. 뭐 이렇게 신중하게? 우리 왜 이렇게 얇게 하는 거 맞아? 원래 하트 모양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. 아니, 너도 알지? 질문 소답이야. 나 집중해야 되니까 말 걸지 마. 드려요. 어때? 나 완전 잘 깎았지? 예, 달고나 좀 해봤는데. 이거를 얇게 할 거예요, 얇게. 왜냐면 이게 내가 보니까 깊을 필요가 없어. 그래? 지금 니꺼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. 왜? 왜 이 새끼야? 왜? 아, 장난이야. 사람 죽여놓고 있어. 진짜 뒤지고 싶어? 나 진짜 지민이 진짜 개웃겨. 야, 이거 근데 있잖아. 모든 언니들이 쓰는 방법이더라, 보니까. 동생이 입은 옷 입고 싶을 때. 야, 근데 그거 좀 너한테 별로 안 어울리는 거 같아. 개웃기지? 리얼 사기꾼이잖아. 어디서 봤어? 동생은 그 말 한마디로 다신 그런 류의 옷을 고르지 않을 텐데. 그거 보고서 와 진짜 세상 사는 거 다 똑같구나. 그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을 바꿨어. 짜잔, 얘 자꾸 흘러내려서 이렇게 고정해놨고, 요거랑, 요거. 이렇게 됐어요. 아우, 너무 힘들다, 벌써. 바퀴 깜깜해졌습니다. 자, 저는 오늘 지점토 트레이를 완성할 거예요. 짜잔짠. 얘는 이렇게 다 3단 분리가 됐어요. 사원의 구슬 조각처럼. 어, 근데 이쁘다. 야, 근데 이런 식으로 있는 건 어때? 어, 괜찮네. 억지로 누락하시는 것 같은데? 사포질을 할 겁니다. 엄청 잘 갈려? 응. 다 갈리다 못해 없어질까 없어져. 걱정이야. 짜라란. 와, 귀엽다. 사실 얘는 여기 이렇게 보면 크랙이 다 왔어요. 진짜 약간 그런 거 알지? 남들 하는 거 한 번쯤 다 따라해봐야 구멍이 풀리는 사람. 맞아, 유튜브 생기고 나서 진짜 어떡할 거야. 우와, 내 것도 해주라. 알았어. 뭐 하나 했냐, 파포질 소리인 줄? 안 보고? 일단 얘는 너무 산산조각이 나서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얘 너무 귀엽다 진짜. 그치. 응. 얘 좀 버리고 올게. 이거 다 털은 거야? 다 털었어. 노래?
우와 장난 아니다. 이거 뭐 약간 파워파프 걸 접시 같은 느낌이다. 짜잔,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따가 바니쉬를 발라줄 거예요. 동생이 만든 거. 얜 바니쉬까지 다 발랐어요. 이게 뭐죠? 컵받죠. 되게 가볍고 이거 그 바니쉬 유광으로 했는데 엄청 많이 칠했어요. 한 5번? 6번은 칠해준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유리알 광택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아, 귀여워.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